안녕하세요, 투마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영상입니다. 언박싱. 저 지큐브에서 오늘 배송이 왔는데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어마어마한 큐브들이 오늘 도착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아이코서익스 투명 그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레디오 레리언 투명 옐로우입니다. 네, 기존에 제가 에이탄즈 스타 투명 레드가 있었는데요.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. 뭐 아이코서익스도 블랙 버전이 있고 레디오 레리언도 유백 버전이 있는데 그냥 투명이 너무 갑자기 끌려서 사게 되었습니다. 시트지는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아이코서익스랑 레디오 레리언 솔빙 영상을 올렸는데
갑자기 또 이걸로 솔빙하고 싶어지네요. 윤활유가 좀 많이 묻어서 오는 편인 것 같네요. 먼저 아이코서익스는 뭐 회전감은 블랙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, 블랙이 좀더 좋은 것 같고,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디오 레리어는, 기름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. 저는 이상하게 시계 방향 회전은 좀잘 되는데, 반시계 방향은 좀 회전이 잘, 제, 그, 핑거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시계는 잘 되는데, 반시계는 잘안 되는지. 뭐셋 중에, 레리언이 좀 안정성, 특히 코너 쪽,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. 코너 하나가 살짝 흔들리고요. 얘는 좀더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아무튼 새로운 큐브 두개다 외관은 제 마음에 듭니다. 이걸로 한번 다시 제 솔빙 영상을 다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MF8에서 나온 아이코사 헤드런 계열 투명 레드, 투명 그린, 투명 오렌지, 투명 옐로우 수제비 됐네요. 자, 원래 얘네 두 개가 또 가격도 비싸고 이미 제가 솔뱅 영상까지 찍은 마당에 그냥
두 큐브를 그냥 질렀습니다. 얘네도 이제 리미트 한정판이기 때문에 곧 아마 품절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투명 레드 산 김에 옛날에 투명 레드 한정판도 샀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.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디오 레리언과 아이코스 X는 나중에 뭐 큐메 장터에 다시 팔던지 아니면 뭐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탄제스타는 참고로 얘가 한정판 100개 뭐 그래서 셋 중에 초레어입니다. 초레어. 셋 중에 가장 구하기 힘든 버전이고요. 얘네 둘은 아직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정판입니다. 나중에 재솔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투마이였습니다.